5cm 20분대. 아 오빠 왜 이런 것만 나한테 나와? 어쨌든 5cm 20분대 20cm 1분. 5cm면 얼마나인 거야? 5cm면 이만하겠죠? 하나 둘 셋 하연! 안녕하십니까, 호연입니다. 호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밸런스 게임 질문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그런 질문들을 진짜 재밌게 잘 올려주셨더라고. 버리기 싫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좀 애 먹었는데, 그럼 질문을 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좋아요. 호연이 오빠가 여사친 집에서 자는 거? 혹은 여사친이 호연이 오빠 집에서 자는 거? 죽여버리고. 여사친이. 대답 제대로 해. 여사. 누가 싫다고 해야지. 하나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재미가 없지. 나네. 여사친이 제 집에서 자기. 여사친이? 혜연이도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 현명하죠? 괜찮네요. 살았다. 10년지기 혜연이의 남사친 한 명 있는 거. 아 너무 어려워. 가끔 안부 묻는 혜연이 남사친이 100명 있는 거. 질투나? 당연히 질투 나지. 둘 다? 그럼 당명이야. 한 명. 인원수라도 적어야 동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절친 집에 혜연이 팬티. 혜연이 집에 절친 팬티. 이것도 진짜 너무 어려운데. 절친 집에. 난 무슨 죄야? 절친 집에 혜연이 팬티. 아이씨. 혜연이 집에 절친 팬티. 왜요? 날 믿어? 모르겠어. 그냥 기분이 그게 좀 나은 거 같아. 지금까지 본 야동 다 공개하고 천억 받기. 그냥 거지 되기. 아, 대신 거지로 사는 거예요? 응. 파문이 커질 수도 있는데 천억 받기 하겠습니다. 많이 봤어? 아, 뭐 어릴 때 많이 봤죠. 100편 이상 돼? 이상 되죠. 평생 대머리로 살기, 평생 장발로 살기. 평생 장발로 살겠습니다. 장발은 뭐 꾸밀 수라도 있잖아. 아, 그치. 류승범 씨처럼. 아, 뭐지? 그런 것도 있고. 오빠 머리카락 한 가닥, 절대 안 뽑히고 길게 삐져나온 코털 한 가닥. 네. 발까지 가는 코털 한 가닥. 그거 가위로 자르면 되잖아. 못 자르지. 안 뽑히는 거지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다녀야 되는 거지. 아! 내 형님 생각이 뭐가 나? 아! 모자 쓰고 가발 쓰면 되잖아. 아 그래 그럼 대머리 낫게. 가발은 안 되지만 모자 쓰면 되니까. 이거는 진짜 뭐 면접 볼 때도 계속. 그치. 치워야 돼. 아, 잠시만. 뭐 먹을 때 면 같은 거 면치기 할 때 같이 들어가. 싫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뭐 먹을 때 이렇게 뒤로 넘겨놓고. 여자친구 군대 보내기, 내가 한 번 더 다녀오기. 간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자친구 군대 보내기. 왜 당황하세요? 이제 혜연이도 그런 거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 다음.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일진 화장한 혜연이,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쌩얼인 혜연이. 혜연이가 쌩얼이 진짜 이뻐요 여러분. 약간 조금 거기까지. 삐. 근데 진짜 귀여워요. 애기처럼 생겼어요.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애기를 10명 낳자는 호연과 절대 안 낳을 거라고 묶어버리겠다는 호연. 10명이면은 혜연이 지금부터 묶기. 오빠와의 결혼 생활이 없을 것 같아요. 10명이 여기서. 아 그치. 아 그치 그렇겠네. 오 현명하네. 하루에 10번 하자는 호연과 10년에 한 번 하자는 호연. 아 뭐야. 왜? 이거 내가 어떻게 골라. 왜 이런 거에 나왔네 너. 뭐였다 왜. 나 오빠한테 넣지. 나는 쉽지. 나는 고르기. 하루에 10번이야. 하루에 10번? 네. 근데 그걸 생각해야 되나. 하루에 10번이면 거의 기어다녀야 돼. 해주세요. 왜? 속보 유튜버 혜연, 호연과 하루에 10번 하길 원해. 5cm 20분대. 아 오빠 왜 이런 것만 나한테 나와? 어쨌든 5cm 20분대 20cm 1분. 5cm면 얼마나인 거야? 5cm면 이만하겠죠? 5cm 20분대 20cm 1분. 말이 맞나? 솔직히 둘 다 괴로울 것 같아. 20cm 1분. 오 20cm 1분. 왜냐면 빨리 끝나니까.
다음 질문.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어서 뽑은 건데요. 2019 호연, 2020 호연. 20년도 호연. 20년도다? 어. 왜?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사랑하게. 불은 코딱지 날리는 호연인데 콧물 먹는 호연. 코딱지 날리는 건 뭐야? 코딱지 날리는 건 이거지. 너랑 같이 있는데 야, 현아. 근데 아! 그럼 이거 코 먹는 건 이거. 야, 현아. 문전 이렇게 아! 아! 콧물 먹는 호연.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딱지 날리는 게 더 얄밉고 얍삽해 보여. 키스할 때마다 우는 호연인데 키스할 때마다 계속 방귀 끼기는 호연. 아! 눈물이요. 그냥 안 할래요, 키스를. 사람들 왜 이렇게 오빠한테 정이 떨어질 것 같아. 아, 그래? 다섯 살 혜연 언니, 혜연 언니 다섯 명. 할아버지 냄새 나요. 어이 오빠, 어이 오빠, 어이 오빠, 어이 오빠, 어이 오빠. 아, 너무 어려운데. 혜연이 다섯 명 하겠습니다. 나는 혜연이끼리도 질투 날 것 같아. 아, 그래? 그 난 다 죽일 거야. 그러면 최종 남는 한 명이 이기겠네. 어. 말만 걸면 화내는 혜연, 말만 걸면 우는 혜연. 혜연아, 이번에 아, 시끄러. 아니, 콘텐츠 아, 말 걸지 마. 아니, 콘텐츠 하지 아, 말라고. 아니, 혜연아, 왜 울어? 우리 혜연이는 우는 게 귀여우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만날 때마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혹은 나랑 얘기 좀 하자. 저는 달라진 거 없냐는 거 하겠습니다. 제가 맞춰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치. 1년 내내 히잡 회연, 비키니 회연. 비키니 하겠습니다. 현이 덥고 이러니까 고생할 거 아니야. 겨울에 나 추워. 하, 그러네. 매일 밤마다 하자는 회연, 1년에 한 번 하자는 회연. 당연히 매일 밤마다 하자는 회연이지. 끝났어. 아! 아! 방금 여기까지 오는 코트 생각했어. 이제 질문 몇 개 안 남았는데 자, 하겠습니다. 네. 호연이 형을 헌팅 포차에 보내기 대 혜연 누나 혼자 번지 점프하기. 헌팅 포차. 너 진짜 나. 너 무서운 걸 안 하기 위해서 나를 헌팅 포차에 보내? 그러다 다른 사람들 내 번호 물어보면 어떡해. 안 알려줄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걱정이 안 된단 말이야. 넌 번지 점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카톡 해줄 거잖아. 진짜 웃기네. 여사친과 단둘이 여행 가는 걸 허락하는 거랑 여사친과 단둘이 술 먹는 걸 허락하는 거. 이건 진짜 고를 수 없는 질문이야. 이게 거의 제일 대표 질문이더라고. 표정이 안 좋으시네. 여행 가면 같이 자고 술 마실 수도 있잖아. 아, 그렇지. 그런 게 좀 포괄적이긴 한데. 그러면 술. 술? 이거는 진짜 현이 못 고를 것 같아. 근데 걔 진짜 웃긴다. 왜 오빠랑 여행을 가려고 해? 이건 감정이입을 너무 하는데? 그럼 이번 것도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잘 들어. 집중! 쭉! 집에 100cm 바퀴벌레 한 마리. 집에 진해 20마리. 나는 쇼크로 죽을 것 같아. 빨리 빨리. 죽일 수 있어? 못 죽이, 못 죽이. 못 죽인다고? 그럼 내가 잘 옆에 있어. 올 수도 있어. 옆에 누워있을 수도 있어. 네. 기권.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생각해? 혜연이가 생각하는 제일 어려웠던 질문이 뭐야? 벌레. 아, 벌레야? 내가 제일 어려웠던 거는 10년 지기 완전 절친 남사친 한 명 대 가끔 연락하는 남사친 100명. 이거 너무 어려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질문을 생각하는지 난 도저히 맞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 이런 질문 한 사람들 다 골라서 괴롭히고 싶어. 이렇게 재밌는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재밌었어요. 서로의 취향도 알게 됐고요. 아. 그럼 안 돼? 야, 어때? 나 어때? 안녕. 안녕. 아, 근데 이건 아까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었던데 나는 30cm니까 별로 의미가 없지. 30cm가 이만한가?